행하고 저희의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더욱 그러하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선교 주제. 영원한 말씀으로 굳게 서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오늘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럼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했을까요? 이 골로새 서는 사실은 에베소에서 바울팀이 3년 동안의 전도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에 배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바프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형편은 뭐냐? 골로새 교회 형편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복음보다도 내 교회에서 말하는 의식주의 또 천사 숭배하는 신비주의, 신비주의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철학의 사상들, 사마자마나 대학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옥중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형편들을 듣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믿음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 유대교회에서 강조하는 의식주의,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부분들,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교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상한 사상들보다도 그보다 더 우월하고 더 확실하고 더 탁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정말로 우리가 제일 사명이 있다면은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제일 사명이에요. 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현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당하는 응답도 어려움들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느냐? 지난주 제목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 했는데 먼저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성도들이 제1사명으로 붙잡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다면 이런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달지라도 뭔가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그 일에 뭔가 소홀히 여긴 달지라도 물론 소홀히 여기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설령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の中でも 늘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복음 속에 들어간 것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서 있을 수수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오늘 제목에 대한 답변이 되겠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되는가? 나제 후쿠인데 나케바나라나이노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속에 있는 그 능력의 비밀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왜 치카라오 타이켄스레바스르호도 나제 후쿠인데 나케레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가? 나제 그리스도에 나케레바 나라나이노카. 소노코토니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유 없는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응답들은 나라나이 새로운 응답으로 여러분 그런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있어요.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잡다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 마음으로 복음 이해만 된다, 이 사실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복음 이해만 되는 이유들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 이해만 된다? 왜 복음 이해만 된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問題 현장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 운동도 일어나고 정의 운동도 일어나고요. 사회 신비 운동도 일어나고요. 많은 운동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 왜 그러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원인을 잡은 것이 사회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 운동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생을 거는 겁니다. 그냥 정의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의 운동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게 나름대로 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고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사회 문제 이전에, 개인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니고 사회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죠.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의 방법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알게 될 때에 왜 오직 예수여야만 되느냐,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게 다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들이 발전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관리 잘하세요. 조금만 잘하면 120, 130 산다고 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의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마 도레그라이 시대나노. 물론 건강 관리 120회 사진 산다. 그것도 또 문제겠죠. 근데 어떻든 생명은 지나되겠죠. 그만큼 의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소래호도 의학과가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첨단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앞으로 우주 시대가 열려집니다. 맞다. 근데 아무리 우주 시대가 열려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느 날 당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는 와자이와야 노로이노 문제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이케스테키마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사회 운동을 하잖아요. 정의 운동을 하잖아요. 진짜 알고 보면은 사회 운동도 아니에요. 정의 운동도 아니에요. 근본을 잘못 모르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한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의 답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원하겠죠. 아, 히토소레조레.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분 자신이 기능이 있대.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뭔가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갈수록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뭔가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좋겠다. 기분 자신이 치카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어려움 당하니까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싶죠. 맞다.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힘내라. 참아라. 인내하라. 좋습니다. 뭔가 소망의 메시지 좋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근본 문제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요구 따라 교회가 나간다면 나중에 교회는 문 닫게 그 요구 따라 성도들이 요구 따라 메시지가 크게 반추어서 나간다면 결국은 그 순간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나라나이노네 레테키노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의 필요가 무언가를 알고 그 필요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모르고 필요를 모르니까 요구하는 것만 요구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에 빠진 자죠. 그 현장을 놓고 베드로가 사도행 3장 4절에 보면은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했어. 베드로가 갖다 대이 맞다. 단순히 그냥 안전병이다. 그 사실입니다.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했어. 그게 자세히 주목하였다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다. 갖다 대이 맞. 소노히토노 그래서 나온 답이 뭔가요? 사도행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가 왜 오직 복음 이어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는 흑암의 역사들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담겨져야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고도모 아이시테이루 뭔가 많은 것들 물려 주려고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자녀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자녀에게 있는 근본 문제, 자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담도록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고 합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 땅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을 말하면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해서 정말로 이 한 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들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당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모르고 실패했다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유산들을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게 신분으로서 발판되어지면서 우리 자녀 한 아이 한 아이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자는 도다인이나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진짜 인간이 당하는 근본 문제를 안다면은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음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게 될 때 그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면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은 여러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사실 없다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은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자 근본 문제 해결한 답을 교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좋은 교훈들을 말하고 사람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힘되는 위로의 말들하고 그를 이유라면은 교회는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찾아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 좋은 교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북스럽게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야 하느냐?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성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느덧 교회도 너무나 많은 골로새 교회처럼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복음은 된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교회들이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근본을 알고 그게 답을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붙잡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만 붙잡고 그 안에 축복의 비밀을 누려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과 절대 가치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미코니한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 단순히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선지자다 아니에요. 뭔가 앞서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승각자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지도자では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그 이전에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 뭔가 일깨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주고 그런 선지자나 그런 종교적인 승각자가 아니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던진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가 가졌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근세들이나 만물 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 그걸 내가 가졌다라는 것.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말하고 내가만 듣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근세 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근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근세예요.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 모든 근세입니다. 그 근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안에 참된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신 그리스도를 비밀로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알 수 없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바로 이 근세를 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소세기 3쇼 주가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근색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근세들을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영적 사망에 빠졌어.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삶 자체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만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후대조차도 망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구속. 하나님 비밀로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비밀 가진 사람은 그 비밀을 알 만큼 아는 만큼 또 누리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결국 하나님 비밀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어려움 없도록 아쉬울 것이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노아시대. 하나님 굳이 믿지 않고서도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게 노아시대인데 그 노아시대.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에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사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방주만이 살 길인 것을 우리에게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죠. 이 시대에 살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창세기 3장 15절 그 답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놓치지 말라. 왜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으면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사실을 마음에 담기고 다른 것 담지 않고 오직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담게 될 때에 도도 말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그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2장 2절에 말씀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안에는 모든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다 했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은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런 사단의 비밀도 있겠죠. 하나님의 비밀도 그리스도에 아른다 또 있다. 사단의 비밀이 뭘까요? 사탄도 하루 이미 한 가지 옥극이가 하루 또 모이마스. 놓치도록 만든 것이 단 하나つ 하나님의 것도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욥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약한 사단이 욥을 공격해 왔는데 먼저 물질을 쳐버렸습니다. 사탄과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욥이 그리고 자녀들을 건드렸죠. 하나님의 교과할 때 자녀들을 쳐버렸습니다. 사탄과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건강에도 욥이 하루 건강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욥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렸어요. 인간관계도
ためにしまいました。악한사단이그래도하나님믿을래で、その時サタンが、そうなのに神のことを信じるなのか。これがサタンの隠れた戦略であります。しかし、ヨブはそのことに対して騙されてはなかったのです。성경범죄치않고원망치않았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22절에보면오히려21절에보면오히려주신이더여호와시오치하신이더여호와시다그러면서뭐라했습니까여러분나도내가태어나게한것도하나님이시고결국죽게하는것도하나님을믿었던것이바로욥이었다는사실을우리에게말씀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의그런부분들앞에서절대원망하지않고불평하지않았음을우리에게말씀하고있습니다그정도아닙니다그냥언젠가는괜찮겠지참아야지그렇게욥이그위기를넘기아니넘긴것이아니었어요성경에보면은결국은하나님이약속하신그리스도가이땅에오실것을욥이믿었습니다욥기19장26절에보면은내가육체밖에서하나님을보리라무슨말입니까내가언젠가는참고이겨내서여러분이부분들을승리할것이다그렇게욥이그어려움을이긴것이아니라결국은그리스도를믿고욥이승리했다는사실을말씀하고있습니다썩어질육체밖에서부활의몸으로그리스도를만날것이라는이확신에대한부분들이욥이가지고있었던사실구사된리크가라정말로우리가같은놈이되어그리스도니대하는것도답이있음을알고있습니다여기에우리가결론내는저와여러분들에게주의를모십니다그리스도답답한거리대것이그겁니다진세때심지어사람들이보기에는지금감옥안에있다감옥밖에있는사람을해서말한다는무슨이야기아닙니까아니감옥밖에있는사람이감옥안에있는사람을향해서위로하고힘내라해야되는데감옥안에있는바울이감옥밖에있는사람에게말한다는그자체가무슨이야기입니다만그러나바울은감옥밖에서감옥안에서감옥밖에있는성도들과함께서뭔가말하고싶은불붙는마음들이있었는데그게뭐냐外の人からすると우리가믿는하나님은笑いごとに見えるしか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우리가믿는그리스도는하늘과땅의모든권세를가진분이시다しかし여러분창조주시고하늘과땅의모든권세를가신분이라는사실을고백할수있었던이유는뭐냐면소조시대하려이바울은인간의근본문제가무엇인가를알고교회안의문제가무엇인가를알았다는말이야진짜인생에게찾아온문제를안다면은진생이복음이면된다기타그걸근본의문제의시리감옥밖에있는사람에게말한겁니다너희가복음을시작이긴데그게아니라는거복음이면된다복음복음은충분하다는사이아래와복음은완전하다는것복음은모자람이없다는것그사실을감옥안에있는바울이감옥밖에성도들향해서전하고싶어서마음에간절합니다왜복음은된다는것창조주니까복음사이아래와하늘과땅의모든것을가지고있으니까그리고한분은충분하다는것완전하다는사실들을이말을하고싶은마음들이바울의마음에불붙었다는사실여러분우리의현장을제대로알면서현장을보면서우리하나교회성도들정말로오직복음이면된다라는여기에대한답들이내려지는축복이있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왜복음이면됩니까20절에또한말씀하고있는부분인데요그의십자가의피로합평을이루었다그의십자가의피로그리스도께서흘리신십자가의그피로하나님과원수되었던우리가합평을이루었다했어요그러니까그리스도그복음이면되는것입니다하나님과합평하는이름이그리스도이름이에요여러분십자가는이당시에저주의상징그리스도です사형형태가운데가장악질적인사형형태가뭐냐형태이뭐냐그게십자가에못박는겁니다이지방그당시에십자가에못박히는것은모든사람이볼때그것은저주받은사람이다저주받은사람이다그렇게여겨졌습니다그런데바울조차도예수님이십자가에못박힌사건앞에서저주받은사람이라고생각했습니다바울도노로이오受けた人だと
근데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열받은 겁니다. 아니 저주받은 자를,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자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여기에 열받고 스테파노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니까. 노로이 웃겠다 모노가.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식적인 허가를 맡았습니다.